여기까지 안녕.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잘 지냈는가? 잘 지냈나요, 여러분? 오늘 그냥 밥 먹기 전에 스케줄 있는데 스케줄 전에 판타지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들렸습니다. 아니 판타지들이 저희 SF9 머리 색깔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죠? 머리 색깔을 되게 핫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난리 날만하지. 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하죠, 여러분. 머리색 이쁘죠. 블루블랙인데 블루블랙이거든요, 여러분. 블루블랙인데 그 이렇게 야외에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이고 좀 빛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 여거리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좀 잘 보일걸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나? 맞아요. 그 탈색을 했어가지고 그쵸, 흑발처럼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제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색깔 하고 싶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 살 빠졌어요, 네, 살. 살도 빠지고 체지방도 빠지고. 사실 체지방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저희 멤버들 지금 유산소랑 진짜 하루에 뭘 몇 킬로씩 뛰는지 모르겠어요. 살 빠지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살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살이 빠져야
책상인데. 아, 이거 파라솔이에요, 파라솔. 얘가 이런 파라솔입니다. 여러분, 그 궁금한 게, 저 한창 V앱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살이 좀 포동포동 했었거든요. 한참 운동해가지고 살도 좀 붓고 했는데 지금 좀 빠졌어요. 맞죠? 파랗게 보이죠?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맞아요. 포동포동 했었는데 포동하면 안 이뻐요. 쫙 말라야지. 싹 빼야지. 저녁 먹었어요, 판타지? 바람 좀 부니까 겉옷을 좀 입었어. 루찌랑 상치랑 걔네들도 엄청 많이 컸어요. 치킨너겟? 왜 치킨너겟을 먹었대? 밥을 먹어야지. 밥 드셔야 돼요, 여러분. 약간 비 올 것 같긴 해요, 날씨가 지금. 날씨를 보면 약간 비 올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날씨가 살짝 비 올 것 같긴 해요. 맞아, 비도 아까 잠깐 왔었고. 비 오면 도망가죠. 같이 도망갈까? 찌찌? 찌찌 보여달라고요? 아, 그 찌찌. 얘네. 짠. 구경 잘했다. 오우, 괜찮아요. 구경 잘했네. 구경 잘했죠. 짠. 좀 더 뒤로 갈까? 오케이.
댓글 잘 보이죠? 셔츠 반만 세탁. 아니야, 아니야. 셔츠 깨끗한 건데? 이거 셔츠 진짜 깨끗한 거. 좋아요, 여러분. 판타지랑 얘기하는데 뭔들 죽겠습니까? 요즘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한참 들었어요. 살짝만 제낄까? 재질이요? 천지창조 맞아. 그럼 걸어볼게요. 이게 셔츠가 너무 젖어가지고 의자에 물이 있었는데 올려가 젖었어.
지지. 에이 지지. 지지다. 지지. 어떤 웨이브야? 무슨 웨이브 말하는 거지? 우리 판타지가 무슨 웨이브 말하는 거지? 무슨 웨이브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어떤 웨이브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일. 입술웨이브 어떻게 하는거야? 입술웨이브? 입술웨이브 한번 해볼게요. 안되는데 입술웨이브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돼 안돼. 아 안돼. 힘들어요. 입술웨이브는 힘들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스케줄하고 왔어. 그게 TMI인 거. 산책? 맞아요. 약간 산책하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서 뭐했지 나? 나 닭가슴살 먹고 그 다음에 스케줄 갔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여기 V앱 낀 것 같은데 여러분?
밥 이제 먹으러 가려고요. 밥 김치볶음밥 먹으려고 시켰어요. 아 째려본 거 아니에요. 째려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냥 못 보니까 며칠 전에 버카 때문에. 태양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때 달려갔었는데 알았지. 얘가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라고 했었는데 역시 척함 척이었어. 간단하지. 조만간 굿나잇 쟁취도 올리고 할게요. 팔은 안 아파. 이러려고 운동하는 건데. 다리도 안 아프고 다 안 아파요. 여러분 이제 진짜 가볼게요. 불 보러 가자. 다음에 별 보러 진짜 갑시다. 바이바이. 약속. 바이바이. 휴대폰 다 깨졌네. 아, 진짜 가기 싫긴 하네. 갈게요. 판타지도 저녁 맛있게 먹고요. 울지 말기. 바이. 아, 보고 싶네. 안녕.